party set, let's go. I'm on the way up. I'm on the way up. I'm on the way up, going all the way up. I'm on the way up. I'm on the way up. I'm on the way up, going all the way up.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stop it. I've been on the way up cause I know I'm popping.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요, 새로운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입니다. 바로 뉴530E. 이 차량은 전기 모터와 내연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서 연비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기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의 모든 경험을 한 번에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대여기간 3일 동안 정말 BMW 530E를 제대로 경험해보기 위해서 무려 1000km나 주행하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여러분들이 구매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실주행 장단점은 물론 다른 유명 채널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주행모드 설정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200%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지금 이 차는 프로즌 퓨어 그레이 컬러인데요. 와, 이 무광의 매트한 질감,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 너무 이쁘죠? 하지만 아쉽게도 정규 컬러는 아니어서 현재까진 주문하고 싶어도 주문할 수가 없는 인디비주얼 색상입니다. 진짜 컬러가 너무 이쁘고 제가 여행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컬러 때문에 뭔가 한 번 더 눈길을 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컬러는 꼭 나중에 정식 출시하면 진짜 대박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530E는 8세대 5시리즈의 분명한 캐릭터 라인과 좀 더 남성적인 강인한 느낌에 더불어 남자의 구두와도 같은 20인치의 크고 균형 잡힌 회 디자인도 인상적인데요. 안쪽에 캘리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M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인데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 포인트뿐만 아니라 한 트림 더 좋은 옵션 사양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후륜 조향인데요. 이건 특히나 530E처럼 전장이 5m나 넘는 긴 차들에게 굉장히 좋은데 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할 때 뒷바퀴까지 같이 조향이 되면서 회전 반경이 훨씬 좁아 유턴을 할 때는 물론 좁은 길목이라든지 꾸불꾸불한 길 다닐 때도 훨씬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인 파킹 어시스턴트도 한 단계 더 레벨이 높아져서 주차 및 후진 시 자동 조향 기능을 지원해준다는 게 기능적으로 가장 큰 차이고 디자인도 방금 보셨던 브레이크 캘리퍼, 실내에 카본이 들어간다든지 좀 더 전체적으로 고급감과 스포츠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5시리즈가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 기우였고 차가 커지면서 되게 고급 럭셔리 중형 세단 같은 느낌이랄까? 확실히 존재감이 더 커져 보이더라고요. 특히 야간에서 볼 때 그릴 테두리를 따라서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인 아이코닉 글로우가 기본으로 장착되면서 야간에 더욱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돋보이는 존재감이 나타나죠. 사실 저는 이번 530E는 외부보다는 실내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백라이트가 적용된 크리스털 디자인으로 BMW 인터랙션 바, 최고급 BMW 메리노 가죽, 통풍 시트, 크리스털 내장재, 디컷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 바우엘키스 사운드 시스템, 광활할 정도의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센터 커브드 디스플레이, 안쪽엔 BMW 최신 운영체제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8.5 기반의 퀵 셀렉트 기능으로 UI와 UX가 개선되어 훨씬 더 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맨 처음 타자마자 와우, 전보다 굉장히 진보를 많이 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디스플레이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 시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게 사실 되게 전기차스럽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야간 속에서 길게 쭉 뻗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무드램프는 모드에 따라 자연스럽게 컬러가 변경되며 실내의 백라이트가 적용된 크리스탈 디자인으로 마치 고급 바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공조장치도 포존, 에어컨디셔닝 등 편의사항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빠르게 공기 순환 및 온도 제어 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통풍 시트도 이쪽에서 바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송풍구가 거의 보이지가 않죠. 대시보드 하단부 쪽으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끔 설계를 했는데요. 아래쪽에 이 조작부를 통해서 바람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디지털 터치 방식으로 쉽게 송풍량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는 디자인적으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깔끔하면서 단순하게 보여주는 듯 하면서도 고급감과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 드는 굉장히 정돈된 느낌의 실내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센터 콘솔 이쪽 부분도 컵홀더 덮개는 없지만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거치하거나 뺄 때 더 편하게 쓸 수 있었고 무선 충전 패드도 좌측에 있는데 한쪽은 수납 공간으로 따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핸드폰을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C타입이 잘 안 보이는데 송풍구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뒤에 쪽에. 그래서 여기 두 개 포트가 있으니까 유선 연결이나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요. 변속 레버나 다이얼 조작 방식을 보면 마치 크리스탈
모터를 이쁘게 가공한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는데 콘솔에서 이렇게 팔을 편하게 거치한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조작성도 매우 뛰어나고 좋았습니다. 다이얼 방식으로 위아래 움직여서 조작이 되다 보니까 화면 터치를 많이 하지 않아서 디스플레이 지문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5 시리즈는 차가 좀 더 커졌습니다. 전장이 무려 5m가 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넉넉하고 여유로워진 실내 공간을 경험할 수 있죠. 제가 지금 키가 185인데 이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 남고요. 이외에도 키 큰 성인분들이 타시기에도 여유 있는 헤드룸과 레그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 햇빛에 민감하신 분들이 2열에 타시기에도 좋은 2열 커튼 들어가 있고요. 리어 글라스에도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죠. 트렁크 용량은 500리터 이상으로 꽤나 넉넉한 수납 공간이라 사이즈가 큰 캐리어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6대4 2열 폴딩도 가능해서 골프백이나 긴 수화물을 실기에도 좋았습니다. 다만 트렁크 안쪽 돌출대 부분 때문에 폭이 약간 좀 좁아지는 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천장은 광활한 글래스 루프가 적용돼서 화창한 날씨나 벚꽃 필 때 낙엽질 때 등 여행을 가서도 좀 더 감성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사실 PHEV가 국내에서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기가 좀 없는 편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엔 아직까지 사람들 인식 속에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이 아니라 둘 다 어설프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비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순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선택을 하고 그 연비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정말 가솔린의 그 주행 성능과 미션과 토크 이런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나는 그냥 가솔린 선택할래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지난번에 XM도 그렇고 530이나 다른 다양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보니까 확실히 내연기관과 전기차 정말 두 마리 토끼의 매력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행을 할 때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오묘한 사운드가 어우러졌을 때 약간 이색적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BMW는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다양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고 실제로 작년 2023년에만 총 3,214대의 모델을 판매할 만큼 국내 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입차 브랜드로 앞장서고 있죠. BMW 530E는요, 기본 주행은 하이브리드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를 모두 다 수진하기 전까지는 저속 주행에서는 거의 전기 모터 비중으로 주행을 합니다. 전기 파워가 184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출발할 때 가속감이라든지 차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죠. 이는 전보다 향상된 효율성을 자랑하는 5세대 BMW e-드라이브 기술로 최고 출력이 이전 세대보다 63%나 높아진 결과입니다. 이 차의 1회 공식 주행 거리는 73km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차를 받고 나서 제가 완충을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주행 거리가 무려 95km나 됩니다. 이는 전보다 62%나 증가한 수치고요. 연료 탱크 용량도 60리터까지나 늘어나서 배터리와 연료를 가득 채우며 공식 기준 최대 751km나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비 운전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한 700 후반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충전은 운전석 앞쪽 부분에서 딸깍이 형식으로 캡을 열어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집에 있는 아파트 완송 충전기로 충전을 해보니까 약 6,000원 중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6,000원 중반에 95km를 갈 수 있는 거니까 매우 경제적이죠.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평균 거리가 왕복 6에서 7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이 정도면 평상시 출퇴근하실 때는 순수 전기 모드로 다녀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시고 단거리 뛸 때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드로 훨씬 더 경제적이게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리 스마트폰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 충전하고 나서 쓰면 계속 달고 0이 되면 전기 모드는 못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기차 타시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면 이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너무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대부분의 주행거리의 요소는 전기가 아니라 가솔린이라는 거, 그래서 주유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런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연비 효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기본 하이브리드나 이것저것 복합 연비를 검색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닐 때 공식 합산 복합 연비가 15.9인데 저 같은 경우에 22도 거뜬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충전 스트레스 적고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리고 제가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차를 많은 분들이 이거 전기 모드로만 쓸 수 있나요? 아니 가솔린 모드로만 쓸 수 있나요? 배터리가 있더라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꿀팁을 드리면 기본 주행 뒤에서 한 번 더 내리면 이렇게 S 스포츠 모드가 되는데 이때가 순수 엔진 모드고요. 마이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는 순수 엔진 모드는 아닌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모드는 이쪽에 주행 설정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고 안쪽에 들어와서 구동 장치 및 차체의 일렉트릭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순수 전기차처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거리에 따라 이렇게 손쉽게 엔진 모드를 바꿔서 때로는 가솔린 차
차처럼, 때로는 전기차처럼, 때로는 하이브리드 차처럼 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주행이나 다양한 기능, ADAS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차는 전작보다 확실히 조금 스포티함은 줄었을지언정 좀 더 정숙감, 안정감, 컴포트한 승차감으로 좀 더 대중들이 사랑할 만한 차가 됐습니다. 제가 이 차를 딱 봤자마자 처음 가장 놀랍고 만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 조작감이었어요. 5302는 굉장히 적은 힘을 들이고도 이렇게 멈췄을 때 조향할 수 있는 전자식 조향 방식인데요. 제가 아는 530은 그전에 약간 조금 묵직하게 조향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자식으로 이렇게 기기가 도와주는 부분이 개입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조향할 때는 물론이고요. 상대적으로 힘이 적으신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이나 깊숙한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계속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유지할 때도 좋고 스티어링 휠 대부분의 조작 버튼은 물리적인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서 터치식보다 훨씬 더 오작동이 적고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작 버튼이 있고요. 우측에는 미디어나 통화, 음성 명령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는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 왼쪽에 있는 부스터 기능은 부스트 패드를 쭉 누르고 있으면 짧지만 이 차의 가장 높은 출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부스트 기능을 쓸 수 있어 또 가솔린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D컷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요. 집었을 때 그립감은 굉장히 좀 도톰한 편이어서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뮤직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띄워놔도 전혀 화면이 답답한 느낌이 없고요.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정보를 볼 때도 뭐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자 쪽으로 살짝 이렇게 커브드 형식으로 꺾어 있기 때문에 시야각이라든지 사용 조작성, 좀 더 편하게 끝까지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 이렇게 볼륨 버튼이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는 대부분 아마 스티어링 휠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가지고 볼륨을 조절할 거고 간혹 이제 저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 갈 때 뭔가 와이프가 미디어 조작에 개입하고 싶을 때도 이쪽에서 편하게 다이얼만 올리고 내려서 조작할 수 있고 다음 곡, 이전 곡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한 가지 아쉬운 건 기본 내비가 요즘 뭐 미니나 BMW에 들어가는 팀앱은 아니고 BMW 기본 내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면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소리는 스마트폰에서만, 미디어 소리는 차량 스피커로만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은 못 쓰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이 아쉬울 수 있죠. 왜냐면 자꾸 내비게이션 소리에 음악 소리나 미디어 소리가 끊기다 보니까. 하지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건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할 때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시야 개방감과 착석감일 건데요. 자, 둘 다 굉장히 무난합니다. 시트 포지션 조작은 당연히 전동식으로 리클라이닝이나 높이 등 허리 위쪽 부분의 쿠셔닝 포지션까지 다양한 조작이 버튼으로 조작 가능하고요. 시트 쿠셔닝도 적당히 딱딱하고 허리나 허벅지, 엉덩이를 받쳐주다 보니까 장치가 운전했을 때도 꽤나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시트 옆쪽 부분, 옆구리 부분을 살짝 조여주는 느낌으로 시트 포지션이 바뀌는데요. 자, 이러면 고속 주행 시에 코너링 돌 때도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 시트 포지션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넓은 면적을 받쳐주고 있고요. 이쪽에는 버튼 눌러서 높이 깊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 제조사마다 특출난 부분이 있죠. 뭐 볼보 하면은 안전이고 BMW 하면 뭘까요? 저는 항상 만족했던 게 바로 코너링과 주행 성능입니다. 특히 주행감에 있어서 저는 코너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코너링 성능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차보다 훨씬 더 속도를 줄여야 되고 더 몸이 기울어지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BMW는 전체적으로 차들이 고속 주행 시에도 코너링의 안정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타사 대비 사용자가 몸이 쏠리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팅을 이번에 530E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오버스티어가 나는 게 아니라
언더스티어가 난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지금 이 속도가 이 정도 키로스라고? 마치 다른 차에서 한 120 정도에 느꼈던 그 감각이 이 차에서 한 160, 170 달렸을 때 조금 이제 빠르게 달리고 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옛날부터 좀 느낀 게 있어요. 아니 BMW 운전하시는 분들 왜 저렇게 약간 되게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하게 운전하시지? 보니까 차가 그만큼의 신뢰를 줍니다. 당신이 좀 더 스포티하게 운전해도 나는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 굉장히 운전을 재밌게 만들어줘요. 전 말 그대로 펀 드라이빙. 와 미쳤다. 와 너무 재밌어. 여담이지만 제가 워낙 이제 레이싱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란투리스모 7을 제대로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까지 구비해놓고 운전하고 있는데 이 게임이 실제 차의 감각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반영한 유명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게임에서 우승자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레이싱 서킷을 진짜 돌아서 우승까지 했던 그런 스토리를 담은 그란투리스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게임에서도 BMW가 유독 코너링이 좋아서 저는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좀 코너링 위주의 코스를 다닐 때는 무조건 BMW M 시리즈를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간 BMW가 정말 저는 이 코너링이 매우 훌륭하고 고속 주행할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펀 드라이빙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BMW는 5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다 보니까 워낙 종류도 많고 다양하죠. 이렇게 종류가 많은 데 있어서 가장 큰 척도는 아마 엔진 파워 트레인일 겁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근데 이 수많은 차 중에서 530E를 선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면 저는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타봤던 530i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확실히 방지턱 넘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530i도 기본적인 승차감이 굉장히 좋지만 확실히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거는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530E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주행 중에 이런 도로 노면 소음이라든지 정속감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준수합니다. 뭐 그렇게 다른 타사 대비 동급대기 봤을 때 뭐 더 조용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적당한 소음을 들려주고 있죠. 하지만 주행 중 운전자를 도와주는 ADAS 기능은 매우 훌륭합니다. 정차 시 차량 엔진을 잠깐 꺼주는 스탑앤고. 이렇게 지금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나 장거리 주행 시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기능까지 있어서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선 유지 기능을 켜더라도 코너링의 각이 급하게 꺾이는 약 90도에 가까울수록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자동으로 풀어서 운전자가 바로 개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넣었을 때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켜면 기본적으로 조금 왼쪽 오른쪽을 가는 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기에 훨씬 더 편하게끔 라인 보조 기능을 풀어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저는 지금 매우 잘 쓰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쪽에 있는 활성화 버튼 누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속도 정하시고요. 모두 눌러서 주행 속도 제한 기능만 쓸 건지 안전거리 제어 기능만 쓸 건지 둘 다 쓸 건지 정할 수가 있고 운전자 어시스턴트 주행에 가서 안전거리 제어 기능 여기서 원하는 안전거리도 짧게 쓸 건지 길게 쓸 건지 중간으로 쓸 건지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짧게 쓰면은 조금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잡아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중간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또 이게 너무 길게 쓰면은 앞차가 많이 껴들 확률도 높으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도 여기서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얘가 이렇게 차선 유지까지 도와주니까 아 이거 그냥 뛰고 다녀도 되겠지 핸드폰 하시는 분들 간혹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정말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어요. 이런 보조 시스템들은 말 그대로 보조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다? 100% 운전자 과실이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자율주행 차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보조 기능은 말 그대로 보조 역할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운전할 때처럼 전방 주시 잘 하시고 브레이크에 언제든지 내가 발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있으면 이쪽 부분의 라이트가 주황색으로 깜빡깜빡거리게 되면서 계기판에서도 이렇게 잡아달라는 알림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금방 다시 활성화가 되죠. 자 그리고 주차 시에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360도 서라운드 뷰를 지원하니까 주차할 때는 물론이고요. 지금 이 차도 보면 이 보닛 위쪽 부분이 좀 높아서 앞쪽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정면 주차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차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전기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가솔린 모드까지 다 같이 쓸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드로 쓸 때 저속에서 고속으로 그 넘어가는 한 7-80 정도 되는 그 구간에서 약간 좀 오묘한 소리가 나요. 뭔가 전기차의 사운드 반,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사운드 반, 가솔린 엔진이 돌아가는 사운드 반 하는 그런 아이코닉한 사운드가 굉장히 또 매력있고, 순수 전기차 모드로 다녔을 때 나오는 사운드는 세계적인 작곡가 한스 짐모와 BMW가 협업해서 만든 사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건 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 차가 보면 공조장치가 이 하단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꽂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거치대를 따로 별도로 다실 분들은 대시보드 위쪽으로 다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재도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 앞쪽이 하이그로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문과 먼지에 좀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BMW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 530E를 만나봤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BMW 5 시리즈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모델과 트림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530E가 꼭 여러분들이 5 시리즈 중에서 무조건 사셔야 되는 정답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평소 운전하시는 스타일과 거리에 맞게 원하시는 엔진 스타일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30E는 가까운 근교나 출퇴근할 때 좀 더 경제적으로 다니면서 장거리 운전이나 여행을 다닐 때는 주위에 스트레스 없이 다닐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차량을 찾으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미 나는 530E를 경험해봤고 오너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댓글로 후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30E를 구매 고려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